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투자 서적은 상위 1%를 위한 투자 기술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날 읽어도 우리가 그들처럼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극히 평범한 99%를 위한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ETF,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99%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평범한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균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누구보다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와서 책상 위에 올려두신 후에 그 얼음이 녹을 때까지 눈을 떼지 말고 집중해서 지켜봐 보세요. 얼음이 실온에서 완전히 녹는 데까지는 정확히 30분이 걸렸습니다. 30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30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제 하루 일상에서 30분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책을 두 챕터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죠. 그럼 우리가 30분 동안 이 얼음을 지켜보는 것과 얼음이 녹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얼음이 빨리 녹았구나 하고 느껴질까요? 당연히 얼음이 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이 더 얼음이 빨리 녹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저의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죠. 단기적으로 주식은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익과 손실을 오가겠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주식은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으며 또 손실 기간은 짧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 손실이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일간으로 등락을 따졌을 경우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거의 50대 50입니다. 월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인 횟수가 플러스의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되며 분기, 연간, 1년, 5년, 10년 보유할수록 마이너스인 횟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20년과 25년 보유했을 시입니다. 마이너스인 확률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쉽게 말해 역사적으로 주식을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엄청난 수익률을 얻고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ETF에 위주 투자를 장기적으로만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나 주가창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일주일이 1년같이 느껴지겠죠.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는 더 높은 확률로 세팅을 해두시고 저축과 투자를 습관화로 만드신 다음에 자동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돌아가게. 저는 평소에 주식 투자에 시간을 전혀 쏟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게. 그건 내 비서 같은 거예요, 투자는. 너는 알아서 돈 굴려. 난 열심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을게. 왜냐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는 즐겨야겠거든, 내 삶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자라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 젊음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가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방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라는 것은 즉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투자 활동을 계속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투자는 마치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도 페이스 조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나도 투자에 관심이 과도하게 높아져서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신다면 금방 지칠 수도 있게 됩니다. 재수 없으면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투자는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만의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깐 다음에 마라톤처럼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몰두하실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투자하실 건가요?